아, 우리 집은 좀 조용한 집이라서. 그러네요. 조용하시네요. 조용하신데 오늘 우승을 하셔도 이따가 이렇게 조용하실지 마치시길 바라면서요. 문제 드립니다. 내겐 오직 5초 출발. 1번 너뿐이야. 1번 너뿐이야. 붙인다. 예. 이건 자신있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정답입니다. 너뿐이야는 붙여요? 예, 명사 때는 붙이고 네. 할 뿐 할 때 할은 동사니까 띄운다고 네. 알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뿐이 조사기 때문에 예. 붙여 쓰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요. 창옥자 씨 1단계 300점 획득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부부 달인을 꿈꾸는 분입니다. 박혜복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달인 부부를 꿈꾼다, 박혜복입니다. 달인 부부를 꿈꾼다. 아내분이 달인이시죠? 네, 2007년도 10대 달인 이영자신데 그때 제가 같이 시험을 봤었습니다만 집사람이 먼저 나오게 됐습니다. 아내가 달인이 되는 바람에 네. 정작 본인은 방송 출연을 못하시고 옆에 저기 우리 장옥자 씨는 짝사랑을 하셨는데 네. 저는 7년 동안 그 첫사랑을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항상 응원하는 쪽에 앉아 계시다가 이 자리에 서니까요. 입장을 바꿔놓고 지금 이 자리에 서니까 굉장히 부담이 많습니다. 자리를 다시 맞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아내분이 여기 나오셨으면 네네네.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 부담감을 떨치셔야 됩니다. 네. 선택해 주시죠. 하겠습니다. 선택했습니다. 첫 번째 문제 드립니다. 어떤 인재인데요? 어떤 인재일까요? 5초 출발. 1번 내놓으라. 1번 내놓으라 하는 인재 맞습니다. 잘 맞히셨네요. 내놓으라 하는 인재라고 많이 하는데요. 내놓으라, 리을이 맞습니다. 네. 다음 문제 드립니다. 맨 처음의 기회를 뜻하는 고유어 볼까요? 5초 출발. 2번 첫 고등. 2번 첫 고등 맞습니다. 그렇죠. 첫 고등. 맨들이 정확한 뜻, 또 옷을 입고 매만진 맵시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다음 문제 드립니다. 1번 나레이션. 1번 나레이션 아닙니다. 아, 방송의 해설 목소리가 나오는 내레이션이 맞습니다. 순간적인 착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한 문제 놓치셨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자, 이제 하나 더 풀어보죠. 다음 문제 드립니다. 그저 웃을 없었다. 5초 출발. 수밖에. 웃을 수, 2번 수밖에. 2번 띄어쓰는 수밖에 아닙니다. 그저 웃을 수밖에, 수밖에 붙여 쓰는 게 맞습니다. 이 밖에가 조사입니다. 그래서 붙여 쓰는 게 맞습니다. 자, 1단계 잘 푸셨습니다. 박혜복 씨 200점 획득했습니다. 오늘 우리말 겨루기 10대를 담당하는 소녀 나왔습니다. 김민경 양,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웃으세요? 아니, 떨려가지고. 서울도 몇 번 안 와봤는데. 네. 방송국이 너무 커가지고 좀 카메라가 많은 것도 신기하고. 근데 김민경 양이 우리말 겨루기를 통해서 뭔가 꿈을 네네. 결정하게 됐다고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말 겨루기를 좀 자주 봤는데 이걸 보다 보면서 우리말에 관심이 생기고 네. 국어 선생님의 꿈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됐어요. 오, 국어 선생님이 그러면 꿈이네요. 네. 와, 정말 국어를, 우리말을 사랑하는 김민경 양인데 1단계 한 문제 남아있습니다. 닌 문제인데요. 그 문제 드리죠. 2번 숙광이에요. 숙광이 아니라 숙광이다. 아. 2번 번복은 안 됩니다. 아. 2번 맞습니다. 맞아요. 아, 진짜요? 숙광이 맞습니다. 수평아리 수탁은 거센 소리지만 꿩은 숙광이 맞습니다. 아. 자, 이어서 다음 문제 드리죠.